아, 2부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뭘 해야 되죠? 아니, 게임 이용권은 제가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게임 이용권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합니다. 깨끗해요. 컴퓨터 근처도 더러워요. 컴퓨터가 검은색인데 그 위에 하얀 먼지가 떠 있어요. 없어. 야, 있었잖아. 없어 위에. 지금. 지금 없어? 피웠나? 야, 그리고 이제서 하는 얘긴데 그때 그 예전 집에서도 내가 게임 했댔잖아. 얘들 잘 때. 술 안 취했으면은 저 새끼 마우스랑 키보드 안 만졌어 나 그때. 근데 내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걸 맞은 거지. 내가 맨정신이었으면 그 못 맞았을 거야 그거 진짜. 인정합니다. 인체 비례도로 보아할 때 몸통에 비해 다리가 너무 길어. 우리 선대면 장인. 올해 사연엔 채팅이 왜 이리 착해졌냐. 3년 전 내 사연 채팅창엔 다들 생체들도 NTR뿐이던데 악마 새끼들. 2년간 인격체가 성장한 거지. 아니야, 맛보기냐? 오랜만이라서? 내년을 봐야 되나? 오늘 뭐 할 거냐고요? 아니, 올 거, 오늘 할 거 다 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서른 줄 다가오니깐 생각이 정립되고 차분해지더라. 네. 아. 오늘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부디스코 엘리시움. 목이 좀 갔네요. 애껴줘야죠, 목을. 간만에 딱 한 시간 동안 등산할 수 있는 게임 해볼까? 뭐야 이거 대체. 와! 현재 안 나오는 데가 없네. 우와! 우와! 디스코 엘리시움! 앗! 아이! 걔 영도 어떤 놈이야? 맞짱까? 싶을. 뺏고 싶다는 감정과 직장 상사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 친하게만 지내려면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힘들 것 같아. 2년에 있어 이렇게 조급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아마 내 인생에서 그분에게 가장 높은 호감을 느낀 것이겠지. 기다리며 기회를 보다간 정말 결혼이라도 해버려서 요단강을 건너버릴 것 같아 나보다 연상이시거든. 모르겠어. 도박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할지 님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 대답해 주시는 것들 좀 보다가 잘게. 내일 출근해서 미리 고마워. 답변해 줘서. 너 답정 너구나. 그러면은 퇴사할 각오를 하고 질러보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해서 잘 안되면 이제 여자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게 책임을 지는 거지. 사라져 줘야지. 가가지고 아 일단은 방법이 있어. 일단 히오스를 시켜. 꼬셔 히오스로. 고딩 때 차여봤던 기억으로 되돌아봤을 때 도저히 못 참겠으면 퇴사각 잡고 그게 아니면 참자. 히오스를 시킨 다음에 옆에서 야 답은 이직 준비하고 지르는 거다. 이직 준비를 먼저 하자. 옆에서 멋진 실력을 보여주면은 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바투르로 딱딱 서포트 해주면서 막 힐도 해주고 메딕으로 힐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갈로. 그러면 넘어올 수밖에 없다. 아니 시즈를 시킨 다음에 욕먹고 정남이 떨어지면 된다. 씨 레식걸. 멀럭형 내가 내년에 유학으로 한국 뜰 텐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하는 내 심정이 너무 힘들더라. 무슨 조언 없을까? 오랜만에 히오스 가서 데스윙님께 인사드리고 오자 멀럭. 야 유학 가는데 군대 가기 직전에 고백하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꼭 학교에서 군대 가기 직전에 고백한 새끼도 있어.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래도 관계를 시작하려면은 그 이유를 생각해야지. 근데 지르는 건 진짜 자기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뒤에 좋은 결과는 일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질문 받을 때까지 안 해도 되는 게 고백이다. 내 생각에 고백이란 거는 손자병법과 비슷해. 손자병법은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긴다고 했어. 고백도 비슷해. 이미 이긴 거야.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지. 왜냐면은
여자들은 갑작스런 막 그런 거에 오히려 부담을 느껴. 비유하는데 다 알아듣는 미친 방송. 난 반년 동거했는데 왜 졌나? 5 재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석양이 진다. 인생을 한 장면으로 봤을 때는 고백하는 게 맞다. 근데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면 고백을 안 하는 게 95% 정도는 맞다. 5%는 뭐냐고? 널박이 색들 다 한마디씩 예침 놓는 거 보니까 기만투성이 인싸들이었네. 저게 5%가 일반인들이 5%지 우리 같은 진짜들은 1%대로 낮아져. 저걸 우리가 5%로 올리려면은 가면을 써야 돼. 이제부터 덜 멀럭이 아니라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야, 넌 1%가 있구나. 저는 게임 같은 건 안 합니다.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저는 만화는 안 봅니다. 오직 자기계발서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몰라요. 야, 그래도 세상이 아주 따뜻하다. 아씨. 어, 신기나 쌍또. 자가 죽는데 쎄. 어? 기도 쏜다. 으아! 야레야레 투수들 이분은 여친과 보내고 휴일에만 방송 보면서 겸손한 척 하기는? 하하. 저처럼 떼고 싶다는 각오하면 남친 있는 여자친구들과도 단 둘이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미 위미는 없어졌지만. 뭐야 대체 저 빌런은. 선생님. 그래도 살다 보면은 자기 짝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애도 하고 다들 부럽네요. 유부남. 야, 저분도 유부남이잖아요. 자기 짝을 찾았잖아요. 2년간 2D 여친을 만들었는데 모니터에서 나와주지 않는다. 네, 맞잖아. 2030년까지만 기다리라고. 이 추세를 봤을 때 2030년에는 진짜 튀어나온다니까? 모니터에서? 좀만 기다리면 돼. 특이점이 와. 아, 튀어나와있는 그 노래하는 그거는 뭔가 세팅된 기술이 필요하잖아. 지금도 오큐르북과 함께 하면 그녀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 튀어나온다고.
가정 전력으로. 그냥 인정합시다. 보통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듯이 모니터 너머의 그녀들도 우리 같은 외모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성향에 나오는 잘생긴 남캐를 원할 것입니다. 분업하자 모델링 담당, AI 담당, 기계 담당 또 뭐가 있지? 아니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는 변화구로 마지막 세상에는 했지만 지금 취향이 첫 여친이고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 친구들. 나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싫으시죠? 으아! 일단 디스코 엘리시움은 먹히던데 애프터도 잘 되고 이번 주말 보기로 했음.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여자친구 사귈 시간에 게임이나 해라 멀붕이. 아니 잘 됐으면은 이미 이 시간에 만나고 있다니까? 아니 뭐 크리스마스에 애프터를 안 하는. 방금 러브큐브 하고 왔는데 여기 여자들은 나에게 왜 이리 친절할까? 이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 왜 없을까? 여기에 성우 가능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빠지는 거야. 2D가 튀어나오면 같이 튀어나온 2D 남캐를 만나지 왜 모니터 앞에 우리를 만나겠니? 아니 야 디스코 엘리시움이니깐 저러지 참고로 그 정도의 인공지능을 주면 안되지. 경찰서 간다. 세뇌시켜야지.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커미션 받는다. 뭔 커미션이에요. 등산을 한번 하면은 뭐 얼추 가상의 여친 커미션이요. 이거는 체력 소모가 그렇게 안 심하니까. 그대를 대비해서 조교수를 배워두면 된다. 대금은 캐시로. 위레비 캣. 새벽 2시 A단 대화를 하는 방송은 리응 여기밖에 없다. 이 대화 주제가 뭐 어때서? 2030년에 잠깐 다녀왔는데 세계 30대 재계 서열에 허니 슬렉트맨 이름 들어가 있더라.
뭐 걱정 안 하던 3년 전 생생 뭘로. 5월 세금? 뭐 5월 세금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에이 친구들, 오늘도 에어이벤스 판판 하기 전에 싱어의 폭풍으로 먼저 가보자고. 와우 예! 이제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타격이 없지. 대학원 조교 6년 했는데 경력 쳐줍니까? 삼순창 하기에는 지금 체력이 늙어서 체력이 일일 도전? 나약한 녀석. 미안합니다. 나약했어. 신지갑이요? 신지갑 이거 베타에만 있나? 얘들아 지금 퀸 자고 있으니깐 깨울까봐 그러는 거지. 스윗한 멀럭퀸. 안 자고 있던데요? 아, 안 자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연. 다음 사연. 수련이라도 하러 간 모양이고. 다음 사연입니다. 협상을 하러 간 모양. 덕분에 방 안에는 마찰음과 다정겠습니다. 탕복밥 하나씩 보내주셨습니다. 범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야, 짜린다, 짜린다고 씨발, 짜린다. 원담은 조홍에게 당하는. 짜린다고. 아, 집중하자. 일을 하면 좋지. 조홍을 계속. 이 새끼들 다 닫아야겠어, 마이크. 이렇게. 새끼들만 내가 니들끼리 얘기해, 씨발. 니들끼리 얘기해, 씨발. 장마 같은 느낌. 짜린다고. 아, 이제부터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아, 참 아쉽다. 야. 아이 진짜 악마 같은 놈들이야 진짜. 안, 시켜... 안 들려요? 아, 미치겠네요. 나가달란 말이에요. 아니 안 시키면 안 시킨 거지 왜 화를 내요 지금. 나가요. 안 들려요? 뭐 들었어요? 아 씨발이야 말하는 싸가지 봐 이거. 씨발.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짜장면으로 이거를 영화관에서 봤다고? 진짜 엄청나다 진짜. 불금 선정까지 엄청나. 일일 도전. 빛나는 것이 좋아. 시작되기 모든 희귀 카드가 한 장씩 있는 덱으로 변경됩니다. 빈티지 일반 적들의 보상으로 카드가 아닌 유물을 받습니다. 적 처치 시 골드를 두 배 추가로 얻지만 더 이상 못 앞불에서 재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점에서 사라는 거냐?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개잡대군.
청소녀 생각해보면 곧 개봉할 프리가이랑 쌤쌤 아닌가. 이게 뭐지 이게? 완전 슈퍼 잡대기인데? 아니 데미지를 줄 게 없는데 거의? 일단은 그럼 상점 가서 카드를 좀 사야겠네. 상점을 많이 들르는 쪽으로 가야겠는데? 보스는 의미 없잖아. 계속 유물이 나오는데. 한 번, 두 번. 이게 낫겠다. 부금 추천하기 감사합니다. 아니. 디스코 엘리시움 4시간짜리를 신청했네. 양심 있습니까 인간? 으압! 킹둥이 질.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화형. 오 유물이 막 두 개씩 나와. 미친. 난 무적이다. 킹둥이지 말고는 때릴 게 없네. 사신 킹둥이 질 나왔네. 킹둥이 냠. 준비된 가방. 엄청나게 강한 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뽀식. 아, 애매한 거 보소. 나와라. 발굴. 존버한다. 아기 저금통. 아 이게 너무 빨리 나왔는데?
7에 41. 에라 모르겠다. 이런. 짱둥이지. 푸른 양초. 여기서 상점 덱을 압축시켜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이 바... 뭘 없애야 되지? 아예 쓸모없는 게 지금 바리게이트도 쓸모없고 지금 유지력이 꽤 괜찮으니까 연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이벤트 덱이라서 빅덱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계 돌파는 이거 한계 돌파 코인 할 수 있어. 코인 탈 수 있어. 지금 필요 없는 거는 바리게이트랑 광폭화. 일단 바리게이트 지우자. 아예 못 쓸 것 같아 이거. 불금 추천하기 감사합니다. 트랜지스터 전투 장비는 가져가죠. 기본적인 방어 카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화토불에서 재련을 못하지. 이번에 좀 많이 맞겠네. 아! 나오는 거 끝나고 전투 체면 좋은데.
전투 체면은 좋지. 짱둥이질. 포션을 사용하다 체력을 5 회복합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거네. 전투 장비 계속 나오네. 타락도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아니다. 이거 타락은 쓰레기야. 지금 카드를 원래 스킬 카드를 막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타락까지 있어도 좀 아니다. 절대적인 힘 이게 아니네. 이게 제일 구리다. 포텐셜 아예 없어. 싸구려 하나 들고 하고 불금 바꾸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냥 3뎀 추가라서 이득 볼 수 있는 카드를 조금씩 가져가죠. 짓밟는다. 체력 올려주고 포션 쓰면은 포션 더 받으니까 딴딴딴딴 좀비네 좀비 빠 뭐야? 의식? 충격파다. 쌍격파 딸기 최대 체력 보송 대충 필요 없는 거 많이 버릴 수 있겠는데? 타락 손절하죠. 언제까지 달고 살 거야?
나와라! 시약도 갈아주고. 풀버프할 시간을 주니까. 불금 선택 안 밀렸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뚠뚠뚠. 카드를 10장 사용하면 한 장 뽑는다고. 어, 무적. 여러분이 캣으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이템이네. 처음 보는 아이템이라서 물량이 늘었어. 아, 야, 야. 뭐야 저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겠는데? 전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 아, 엄청나게 세지는데 이거? 휴식 뭐야 이거? 이거 악마 형상 강화하면은 힘 줄어든던가? 아닌가? 우와, 힘 3이구나. 코가 줄어든지 않네. 아무것도 안 돼. 부금 추천하기 감사합니다. 오늘 캐시 좀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캐슬 좀 써주네요. 갓적파! 이건 강화하면 뭐지? 에라 모르겠다! 방폭합 미리 쓸걸 그냥. 아, 시원하게 때렸다.
아! 너무 세다. 지금 체력 회복할 방법이 많아서. 재물 두 개 가져가죠. 어? 이거 행룡한 망치 개꿀인데? 어차피 재련 못하는데. 아니 어차피 일반 몹 잡으면은 유물이 나와 지금. 특수 맵이라서 페널티가 없어져. 세지고 싶으면은 상점을 많이 들리는 게 포인트 맵이래. 연사 지옥불 하면은 이게 두 번 나가나? 똑같은 데미지가? 되는지 모르겠네. 발사! 모드가 아니라 일일 도전이에요. 일일 도전 모드. 날 때려라. 꼬신 막타가 힘들어요. 유독성 알. 걸리죠. 돈이 넘쳐요, 넘쳐. 다 똥막대기를 만들었다. 짱둥이질!
100개 카드를 투자할 때마다 9골드를 아. 나와라! 파괴로 대갑치? 이거 심장 근데 재료가 안 나오는데? 이제 뺄 카드가 얼마 없는데? 나름 알짜배기들만 있어도 광폭화? 나 지금 5호까지 필요 없지. 저걸로 악마의 형상을 써보려고 했는데 만피 나와라! 아니! 이렇게 되네. 나와라! 포지커인 존버 타자. 아니 왜? 어 천둥 오! 전천리 플러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옳다. 기념물은 좋지. 복음 주차장이 끝났네요. 딴딴 이거 드로우 땡기는 거 나쁘지 않은데 통력
되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쪽쪽 불리죠. 킹2 장비. 놀아! 연사가 됐네. 체력 114. 점점 세진다. 점점 세져버려. 나와라! 나와라! 오! 짱마화가 돼버렸군요. 너무 강하다. 피를 빨 수가 없네. 모든 타격 카드 제거.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지금. 타격 카드 없어가지고. 슬덧을 초보 때는 아무거나 준다고 하면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되게 쓰레기가 되는데. 그럼 안 됩니다. 거르는 게 필요합니다. 뚜르르 뚜르르. 나와라! 아, 강하다.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들이? 가정들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강화 화형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소형들이 넘기기. 이런. 떴다. 80 데미지. 두 번 써지나? 두 번 안 써지나?
개꿀이야. 냠. 체력 122. 괴물이 되고 있다. 이거 승천이 아니라 그냥 일일 던전이에요. 재미로 하는 일일 던전입니다. 떠라! 아. 화형 나왔다. 킹둥이질. 강하다 강해. 강하다 강해. 이게 바로 무적대기인가? 실험이나 해봅시다. 아. 실험을 못하네. 아, 이거 옛날에 사신덱 생각나는데? 근손실덱 해가지고 미친놈같이 했었는데. 베타 버전입니다. 룬큐브? 룬큐브랑 이거랑 시너지가 좀 나오는데? 화형도 시너지 나오고. 룬큐브까지 있으면 드로우는 터지겠다. 드로우가 터지겠어. 무난한 건 작은 집인데 포션이랑 골드를 포기해야 되는 게 좀. 표식을 댑시다. 지금 소멸 카드가 많아서 저거 들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점 최대한 많이 들려가지고 무적의 덱을. 어 뭐야, 시계맨이네. 괜찮아, 난 강도 따위가 아니니까.
중격파 나와라! 아! 아니 만화를 쓸 수가 없어. 8 28 그냥 죽어라. 포식은 욕심이었어. 짱속화 킹대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는데? 지옥불을 없애야겠는데? 지옥불 안 쓰겠는데 이제? 지옥불 지우고 소용돌이나 화양 복사하면 되겠는데? 포식을 복사해도 나쁘지 않지. 재물 복사요. 쌍속 사열. 재물 복사하면은 드로우가 너무 많을 거야. 지금은 차라리 무적 복사하면은 세 턴 막을 수 있고. 아니다. 나는 1, 2단이 되겠다. 전 악마의 형상을 복사하고 만 것입니다. 힐. 갑격파. 발굴까지 있어가지고 미쳤어 지금.
30. 아! 아니, 이건 병석 요정 두 개. 어, 가지다. 가지인데 내가 팔아버렸는데 이미. 이제 뭐 할 게 없는데? 어차피 심장전이 없어서 지금 이 스펙으로도 잡을 걸 그냥 보스는. 오! 슈퍼 파워. 오, 광폭하다. 지금은 광폭하 실망하지. 난 근손실 이제 참을 수 없어. 근손실 참을 수 없어. 서순이야? 괜찮아. 지금 서순 몇십 개 어겨도 괜찮아. 나 너무 세 지금. 너무 세졌어. 더 세주고 싶은데 근데. 아, 이러면 다 죽어버려. 아, 산은 없네. 아. 더 들어오! 아! 나와라! 이거다. 냠. 됐어, 이제 끝났어. 죽어. 나와라! 순수. 딘딘딘딘. 어!
와, 어떻게 이게 다 걸을 게 없게. 아, 근손실 났다. 근손실 났는데 다시 하나 얻어옴. 때려야 제일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기억을 모아라. 카드 있어. 없냐? 살리면 됐잖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드래곤볼로 살리면 됩니다. 해서 죽여버렸고. 너무 세서 죽여버렸다. 죽을 준비 됐나? 이거 일반 도전 모드는 거의 뭐 질 게임을 하라는 것 같은데? 게임을 즐겨보세요. 너무 즐겁잖아 너. 살았어.
아, 피 많이 달았다고? 106인데? 이거 절대 죽을 수가 없어. 피가 106이야, 어이. 유물이 지금 두 페이지야. 이런 파밍 해본 적이 없어. 자, 이거 진짜 깼다 쳐도 할 말이 없지. 진짜 진심. 깼다 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체력 회복 됐죠? 죽어버렸죠?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강화! 오! 뭘 버리지? 전투 장비 하나 걸. 금속화를 버리면 안 되지. 금속화는 닫아 있어야 되는데 전사한테. 이제는 뭐 할 게 없네. 최대 체력 딸이나 칠까? 132. 저거까지 필요 없어. 야. 얘들이 이렇게 안 무서울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 무서울 수가 있나? 이게 너무 괴물이 돼버려가지고 어? 살았어? 냠.
냠. 아, 개꿀. 아. 체력 140. 나는 완벽해져 버렸다. 펜초 타이밍 잡을 수가 없는데? 펜초이 뒤에 있어가지고. 뒤에 있어가지고 펜촉을 볼 수가 없어. 필요 없는 거 다 빨아버리죠. 12산 될 때마다지. 딱 12잔 내주지 뭐.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뭐야, 멈춰버리네. 저게 주장 쓰는 거구나. 두대 딱 때리면 되겠다. 따! 버프 보소. 나와라! 나왔다. 한계 돌파. 얘랑은 영원히 싸워도 이길 거야, 아마. 한 다섯 번 연속으로 잡을. 자. 여러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보냈습니까? 이따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도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좀 가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이따 봅시다, 여러분.
덕분에 홀로 해외에서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팀 게임권 얼마까지 가능함? 뭐 이상한 것만 하지 마요. 정상적인 범주까지는 허용해 드립니다. 아니 막 스팀에 몇 백만 원짜리도 있던데? 이상한 소프트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하던데. 자기 걸리면 이거 사달라고 할 거라고. 어쨌든 무서운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려면 겁나. 일단 문상 메일이 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서 일을 안 하나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맘 같아선 여러분 모두한테 선물을 돌리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바이바이. Bye bye. 캐슨 이미 뿌렸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